안녕하세요. 현재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도 강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인형을 좋아해서 인형 수집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도 인형 수집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한명 있는데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모아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귀엽고 부드러운 인형을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째어째 우리 팀에 있는 멤버 동생도 이렇게 이 인형을 만질 때이 촉감이 너무 좋아서 인형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슷한데요. 하지만 요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저 몰래 인형을 숨기거나 인형을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끼는 물건이다 보니 가끔은 제 마음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멤버 동생이랑 똑같습니다. 친구들아, 나한테 소중한 인형이야. 너희한테 내가 소중하듯 내 인형도 소중하게 대해줘. 그리고 어차피 너희가 계속 숨겨도 나는 잘 찾아내니까 그만 숨기고 나랑 같이 인형이랑 사이좋게 놀자 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휴닝카이도 인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말 저는 장난을 치는 게왜 인형이 막 장난치고 싶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인형이랑 장난을 치면 휴닝이가 달려와서 그 하는 그게 너무 휴닝이가 귀여워가지고 좀 일부러 저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그좀 반응을 보고 싶어서. 아마 이 사연자분의 친구분들도 사연자분의 반응이 재밌어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장난을 칠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사연자분이 좀 조마조마하다고 하시다니까 말은 하겠습니다. 전달은 해드릴게요. 친구분들 이제 인형 그만 숨기고 장난 그만 치고 인형이랑 휴닝이랑 아니지 휴닝이 아니군요. 친구분이랑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먹고 싶다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뭐야, 휴닝카이 너 김치찌개 안김 먹었잖아. 싸서 네? 고기 싸서 먹었어. 쟤안 먹었으면 더 진짜 맛있어 하는 것 지금 휴닝카이 고기만 먹기 때문에 지금 휴닝카이 눈빛 읽어드릴까요? 뭐? 진짜 그걸 또 말하고 싶어요. 아니 오늘 얘가 나랑 먹었는데 얘가 앞에서 오늘 뭐예요 형? 이랬, 김치찌개 이랬더니 몰래 하나 김치찌개는 안 먹고 먹으면 김치찌개는 안 먹고 그냥 혼나서 고기랑만 먹나? 먹어야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뭘 갑자기 잡으려고 왜 굳이 그렇게 잡으려고 해야 고기 같이 먹 고기 근데 같다 고기 잠시만요 저희 이겼으니까 벌칙 같은 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근데 없어요 문제가 우리 있는데 업데이트 해요 이걸로 때리게 그 전에 벌칙을 정했어요 저는 벌칙을 정한 적이 없는데 업데이트 해요 저희는 기억이 안 나요 벌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한 거예요 벌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하지 않았으니까 설날이니까 이기고 진 거예요 이렇게 또 아쉬운 마음 안고 가는 게 더 맞아요 맞아요 아쉬운 마음 맞아 그래도 우리 바로 옆에 라면 포트 있으니까 포트에다가 물을 내놓고 마시게 할래요? 시중 위험해 위험해 말도 안 되네 짜릿해 찌릿찌릿 찰리처럼 묘했는데 짜릿해서 짜릿해서 이렇게 번개를 그려놨습니다 수빈아 너 아기 같아 야와 아기 같아 야와 동안이네요 야 야 귀여운 애가 너무 기대된대요 다행이네 성공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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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니 빼봐 빼봐 빠르다 윙크해 윙크해 모두 같이 윙크해 깜빡깜빡 깜빡 랄라랄라랄 뭐야 나도 저거 맞대 모두 같이 윙크
이 사연 전에 또 저한테 도착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 아, 그렇네요. 저희가 놀이공원에서 촬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범규 형이 요정으로서 본인이 겁을 먹거나 어려워했을 때 격려를 하면서 도와주기 너무 고마웠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원래 이게 사연이었는데 사연보다는 직접 전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이거 휴닝카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나머지는 다 타니까. 사실 저희가 미국 면수를 갔을 때도 네. 저희는 사실 무서운 걸 너무 좋아해요. 저희는 무서운 걸 너무 타는 걸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즐겨하는데 휴닝카이가 이제 좀 높은 것을 좀 무서워해가지고 사실 롤러코스터 타기 굉장히 무서워해서 사실 미국에서도 휴닝카이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었을 때 이제 경이 항상 네. 잘 제가 카메라 잠시 끄고 잠시 얘기 좀 하고 얘기 좀 해서 했었는데 안 타도 된다. 네, 괜찮다. 안 타도 된다. 마. 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 친구도 그 정도로 무서운 거 그 그렇죠. 높은 걸 무서워하는 거일 텐데 멤버한테 맞추려고 이렇게 좀 자기 희생은 좀 마음 아파가지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렇게 뭔가 좀 고맙다고 하니까 저도 고맙네요. 앞으로 더 이렇게 잘 찍어주도록 하고 저 근데 이거는 여기를 가고 싶어도 휴닝카이가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여기 좀 감사합니다. 오 멋있어. 멋있긴 하다. 요정이네. 멋있어 멋있어. 진짜. 오, 괜찮아요? 어때요? 생각보다 여유 있어 되게. 그쪽들은 여유 있겠죠. 아 그러네. 우리에게 휴닝카이가 있어. 하다가 형이 왜 손줘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두 번째 팀 합승. 딸려 딸려요. 내가 뒤에 타야겠네. 둘이 타면은. 그래야겠지? 뒤에 계신 두 분. 네.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 파이팅! 재밌어요. 재밌어요. 터뜨리길 기원하겠습니다. 다 터져버려라.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돌아올게요. 하나 돌아옵니다. 안녕. 이거 어때? 민아 쫄지 마 쫄지 마. 괜찮아? 괜찮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며 있었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저희 노래 가사처럼 꼭 주인공이 아니어도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네. 누구 없나요? 어? 저요! 아 네, 휴닝카이 씨. 저 있었어요. 저 그 토마토 씬 알죠? 저희가 막 토마토를 막 던지고 했잖아요. 저희가 원래 이제 그 토마토로 이제 천사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원래 제가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번경으로 바뀐 거예요. 안 그래도 되게 토마토가 축축하고 냄새가 나서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번경이 딱 자신감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달려가서 바로 토마토 위에 눕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 뭐, 아니 이거 좀 과장 아닙니까? 멋있어! 그렇게까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직각적이네요. 멋있었어요. 뭔가 미안한 마음 살신성애하는 네,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고마웠어요. 되게 네. 멋있었어요. 아, 대단해요 진짜. 그래요. 프로였어요. 네. 대단했어요. 네? 네. 아 저는 좀 네. 천작가의 싸움이긴 했는데 아 근데 저는 멤버들한테 모두 고맙기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그 토마토 씬 할 때 범규 형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었어요. 진짜 유니크해 났다.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그때 되게 뭔가 축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안 그래도 범경이 되게 토마토를 무서워하고 막 그러는데 되게 자신 있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반했습니다. 아, 범경 너무 진짜 고마웠던 거예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 얘기랑 진짜 진심인데? 진짜 두 번 얘기할 정도로 너무 고마웠었어요. 네, 저희가 네. 계속 그 촬영할 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야 휴닝 너 어떡해? 그때 원래 휴닝 씬이었으니까 아 휴닝 너 어떡하냐 이거 형은 이거 뭐 밑에만 이렇게 다 묻으면 끝인데 너는 절대 이거 맞아. 하면 야 큰일 나네 이러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순간 저도 이제 제가 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순간 멘탈이 확 나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휴닝도 아까부터 계속 걱정하고 있었고 그냥 그래 차라리 나 젖은 김에 다 젖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휴닝이가 그날 계속 저한테 고맙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더 고마워지고 뭔가 그때 휴닝이랑 저랑 좀 마지막 촬영이어서 좀 맞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저도 더 힘든 씬을 하게 됐는데도 뭔가 마음 따뜻해지고 또 되게 기분 좋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야식은 토마토 파스타. 좋다 좋다. 아 좋아요. 좋다 좋다. 휴닝카이한테 휴닝카이가 저희 멤버들 채취 구분 잘하거든요. 저한테 좋은 냄새 납니다. 태현 카이도 나와서 볼 말했는데. 컷.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이미지 할게요. 이미지. 자 이미지 뽑을게요. 이미지 못 했어요. 이제는 너 서로 너무 잘 알고 그 한 명 걸릴 때마다 쾌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특히 번경 2연속으로 터질 때 너무 좋아. 딱 이렇게 아니라고 아니? 막고 어? 뭐지? 그럼 보통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멋있어요. 아, 그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되게 엄청난 형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야, 되게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고 그 상태에서 얘가 좀 그런 표정을 잘 짓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정 딱 한번 보면은 저희 다 같이 그냥 바닥도 막 뒹굴고. 표정은 어떤 표정을 많이 지어요? 자기 자신을 버릴 줄 압니다. 아, 눈 되게 표정을 구기면 살짝 갈매기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한번 보여줄래요? 아,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말고. 색깔 나는데 눈이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귀엽다. 아, 이모 이런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이모 같네. 누가 조직이 없어요.